최익현 씨는 내 집안 사람이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깡패들 몇 명하고 친한 건 사실이야. 조검사가 깡패들하고 친하면 조검사 니도 깡패라고 놀려 아이가? 그래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? 최익현이 그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야. 공무원. 당신 저 형배 알지? 그래. 깡패 두목 최 형배. 그 인간이 바로 최익현이 집안 조카다. 니 그건 알고 있나? 이 말아이가. 그런 정보래 그러니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노니만. 최익현 씨가 깡패라고 치자고. 그러면 상식적으로 붙어먹어도 최형부랑 붙어먹어야지. 와 반대 세력인 김판호랑 붙어먹냐. 이 얘기야 이게. 누구 인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? 최형부와 김판호 사건은 별개의 문제니까 따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 얘기야. 그렇지.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. 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.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.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랴? 앉아. 꼬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. 묻고 더블로 가. 묻고 다시 가. 한 끝? 한 끝인데 5억을 태워?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? 아이 늑대 새끼 어떻게 개밑으로 들어갑니까? 카메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아 회장. 막말로 세상에 경우란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 나오는 경우 따져야지. 원래 내 돈 아니냐? 이 경우 원래 쇼당이 안 붙지. 용호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. 너도 쟤처럼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? 아.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회 시작했다.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.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?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재미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. 회장님, 올림픽 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. 마포대견 무너졌냐 이 새끼야? 예. 선배님도 안녕하십니까? 일단 목화의 김웅수입니다. 쥔쥔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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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잔 짜자 짜자자잔 이걸로 수루를 더 먹었다고요? 얄미운 선배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선배님은 이제 쥔쥔딴 이쁜 선배님 이제 여자 선배님 같으시면 있잖아요. 얄미운 선배님 쥔쥔딴 광수대에서 개인 행동을 하는 친구 하나 있다던데. 나는 국민들이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한테 체면이 걸린 것 같은데 자네는 하나 안기부에 있을 수 있을까?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팩트를 가지고 오라고.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. 너나 나나 확실한 대북 라인 하나 있잖아. 명령이 우선이야. 작전은 그 다음이라고. 국가로 후퇴를 명령이야. 국가와 민중이 내린 명령이라고. 부대가 전멸하게 생겼는데 매복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. 쥔쥔바리 쥔쥔바리 짜자자잔 짜자 짜자잔